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네, 누적 수익률은 이제 111.5%까지 일단 올라갔고, 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오늘 2차 목표가를 딱, 터치하고 바로 내려온 이제 데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D. 이엔드 2차전지 쪽 오늘 또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일에너테크, 그 다음에 데모가 있고 티로보틱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데모부터 또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데모는 이제 1차 목표가를 34.4%를 걸어놨는데 일단 1,900원입니다. 1,900원이 2차 목표가인데, 2차 목표가를 오늘 1,900원을 찍었어요. 예, 찍고 이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00원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방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주말에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는데, 시진핑 그리고 인도 그 주석하고 수상이 약간 이제 러시아하고 거리를 두는, 예, 그런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아침에 좀 급등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자,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전히 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고 뭐 특별하게 휴전이 임박했다. 이제 그런 어떤 뉴스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소한 어떤 휴전에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 이렇게 좀 급등이 데모는 좀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2차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자, 이제 최고 목표가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고가 대비는 7% 갔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외로 이 종목이 한, 장중에 한 4% 올라갔는데, 막판에 또4% 뺐어요. 시간외로 그 짓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또 봤는데 결국 또 시가에 또좀 떨어졌습니다. 4,850원.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출산 관련 이제 정책이 조만간 또 공시가 또 나오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요 박스권을 참 돌파를 못 합니다. 요즘 한 달째인데 지금. 예, 요걸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위치는 그 높은 게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정책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E&D도 뭐 찔끔 갔다가 말아버렸어요. 한5% 갔나? 그랬을 겁니다. E&D도 차트 한번 보시면. 한5.3% 갔다가 또 요거는 이제 1차 목표는 좀 달성이 안 됐어요. 그죠? 자, 요것도 이제 요 박스권을 이제, 자, 요 박스권을 돌파를 참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도 오늘 지수 빠지면서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자, 그래서 같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유일에너테크도 이제 그 21.9%는 갔는데, 여기 이제 2차 목표가는 지금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1차는 됐고, 25,100원을 이제 잡았는데, 또 가다가 또 꼬꾸라졌습니다. 가다가 요, 이제 요 앞전 고점 가다가 꼬꾸라지는 게, 역시 돌파는, 지수가 좋아야 이제 돌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폐배터리 쪽도, 지수 빠지면서 또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일단, 예, 20%는 갔으니까 뭐 수익은 일단 1차는 달성이 됐다. 이렇게 자, 말씀을 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종목을 오늘 이제 바로 매수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목은, 자, 오늘 지금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3,300. 60원이네, 그죠? 3,360원. 네, 코리아나라는 종목이고요. 코리아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네, 오늘 사실 뭐 화장품 종목들 빼고는 별로 오르는 게 없는데, 화장품 관련 종목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이라 그러죠. 예, 태조 이방원 종목들은 언제부턴가 살살살 예, 밀려 흘러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하고 뭐 리튬 관련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도 좀 오르는 듯 싶더니 오늘 이제 지수 빠지면서 좀 다들 좀 크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공백을 틈타가지고 오늘 예, 화장품 종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이 오늘 오르는 이유는 솔직히 뭐 딴 게 없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예, 그 뉴스 하나로 지금 땡겼어요. 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위원장 예,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위원회의 자문 위원장이 예, 마스크를 내년 봄에 예, 벗게끔 할 수도 있다. 이제 그 뉴스가 사실은 이제 지난 주말이 아니고 뭐 장중에 좀 계속 나온 지난주에도 계속 나온 뉴스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요때 한번 붙었죠. 자, 요때 좀 크게 한번 코리안을 크게 보시면 요때 붙었어요. 요때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죠? 9월 15일 날 이제 요때 이제 이렇게 그 뉴스 때문에 하나 붙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또 빠졌다가 예, 오늘 또 그와 관련된 뉴스로 또 올랐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만 명 이상이나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드린 그 내년 봄에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그럼 이제 그죠? 마스크를 벗으면 당연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잘 지켜봐요. 여행이나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뭐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중국 리스크가 있겠죠. 중국은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봉쇄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도시 전체 뭐 천만 명 이상 도시를 계속 봉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중국도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좀 있긴 있는데 일단 지금 상승은 예, 지금 이제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좀 수급적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화장품을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진짜 예, 화장품 진짜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이고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요게 이제 확진자 수입니다. 10만 명, 여기 이제 8월 달에 이제 12만 명, 15만 명 이렇게 정점을 찍다가, 예, 들쑥날쑥. 자, 요게 이제 뭐 주가 차트로 보면, 예, 그죠?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죠? 뭐 불쑥불쑥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제는 확진자 수가 19,000 명, 2만 명, 예, 그러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뭐 내년 봄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뭐 마스크를 벗는 예, 그죠?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거래가 바닥에서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이 종목은 뭐 꾸준하게 한 천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 이제 파란 색깔이 기초 화장품입니다. 그죠? 기초 화장품의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코리아나 브랜드 중에서 라비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올해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비다 화장품 예, 여성분들은 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연속 안티에이징 부분의 브랜드 대상을 예, 가지고 있는 게 라비다인데 그 이제 코리아나가 그 라비다라는 브랜드로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거의 이게 천억대입니다. 매출이 천억대로 계속 예, 유지를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하고 있고 주가의 동력은 어떤 실적이나 이제 중국보다는 예, 많이 빠진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마스크 해제 가능성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빠지면 결국 마스크를 벗으니까 역시 일정하고 모멘텀이 살아있거든요, 화장품이. 그래서 한번 바닥 끊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성 흐름에 따라서 한 번씩 올라오고 사실 또 그러고 나 또 빠지고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직은 뭐 실적 턴에 대한 좀 어려움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화장품 섹터들의 실적 전망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의 실적은 방금 이야기된 대로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매출이 좀 담보가 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또 뭐 주말에 나온 뉴스가 시진핑 방한 뉴스 또 그런 게 나와 있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로 따지면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어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간간무소식입니다. 간간무소식인데 요거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게 2014년도 화장품 종목이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2022년도니까 8년을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8년을. 중간에 이제 반등은 좀 나왔는데, 그죠? 이제 8년을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8년을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정말 그 2014년도 급등했던 그 가격 있죠? 그 가격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데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2019년도 반등할 때도 지금 가격이었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장이 빠지는데 낙폭가대 종목으로는 화장품이 그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실적보다는 어떤 코로나 그리고 마스크 관련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려보면요. 3,7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4,400원을 2차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0원을 손절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